지난 에피소드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T자처럼 생긴 도표라고 해야 되나? 표라고 해야 되나?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양식 있죠? 그래서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T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T계정. 상당히 복식부기의 기초죠. 복식부기의 기초인데 왜 복식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또 생각해봐야 돼요. 복식. 왜 복식이라고 그럴까? 더블 엔트리. 영어로는 더블 엔트리입니다. 더블 엔트리. 어카운팅. 왜 더블로 하는지, 이중으로 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인류가 고안해낸 정말 단순 명료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류의 아주 정말 깜찍한 발명품 대표적인 것이 주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산이고 그리고 T계정. 그 두 개가 정말 인류의 인류 문화유산에 아주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발명들 중에서도 아주 기발한이죠. 기발한 발명. 기발한 발명. 대표적으로 주산과 T계정이에요. 주산 혹시 다루지 않아 다룬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T계정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제안하는데 우리 공간웹도 표준은행도 이 T계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T계정의 원리를 활용해서 공간웹과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굉장히 많이 접목이 돼요. 따라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그림 바탕화면을 회색으로 한 부분 있죠. 이걸 우리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뉘게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내가 자동차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가용을 샀어요. 승용차를 샀습니다. 승용차를 샀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가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승용차. 요즘 1,000만 원짜리는 별로 없죠. 3,000만 원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내 돈으로 내고 1,000만 원은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리고 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은 자동차 할부.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산에는 승용차. 3,000만 원짜리 승용차가 있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구성되어 있는 거는 내 돈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그리고 할부금융 2,000만 원. 그러니까 좌우가 딱 맞죠. 그죠? 좌우는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블 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한다고 해서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중이죠. 그죠? 그리고 현금도 좀 있다 봅시다. 현금도 내가 10만 원 있다 그럴까요? 현금 10만 원. 그러니까 이 현금이 내 돈이에요. 내 돈 10만 원이면 자본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진한 색으로 해줄까요? 그래서 현금 10만 원. 되겠죠. 마찬가지 얘와 얘가 매칭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010만 원 합치면은 여기도 3,01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내 돈은 현금 10만 원과 승용차에 포함되어 있는 1,000만 원. 그리고 빌린 돈은 승용차에 포함되어 있는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얘와 얘 두 개가 서로 매칭되고 얘와 얘가 매칭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와 얘가 전체적으로 또 매칭되고 이게 이제 회계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여기서 내가 현금 10만 원으로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했죠. 현금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현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반대편에다 적어줍니다. 현금을 썼단 말이에요. 썼으면은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을 쓰고 나면은 여기다 현금을 적어준단 말이에요. 현금 1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반대편 오른쪽에다 적어줬죠. 원래는 왼쪽에 있는 것을 썼는데 그럼 나중에 왜 이렇게 적어주느냐니까 얘를 여기다 합칠 거예요. 합치게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얘는 서로 상시가 되게 됩니다. 그죠? 상시가 되게 돼 있어요.
현금 10만 원을 기름을 넣고 기름을 넣었으니까 여기다가 기름값 비용이라고 해요. 비용 해서 기름값을 넣은 거예요. 넣고 그런 다음에 이 기름을 10만 원 지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내가 쿠팡이 아니고 카카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딜리트 칼럼 하고 얘도 딜리트 칼럼 하고 셀트 칼럼 이렇게 합시다. 10만 원을 이용해서 어떤 택시 영업을 했다 그럴까요? 카카오 택시 영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들은 거예요. 그럼 돈이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2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편이 아니라 오른쪽 편이 아니라 왼쪽 편에다 20만 원을 버는 걸 주게 돼요. 20만 원. 왜 왼쪽 편에 적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으면 기존에 있는 현금에다가 이 현금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 3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편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왜 오른쪽에 적어주었나요? 내 돈이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다 적게 되면 서로 상실을 해서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더블 엔트리예요. 그래서 같은 자기와 같은 것이 반대편에 있으면 서로 차감합니다. 이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왜 들어왔는지도 알려줘야 되겠죠. 수입이. 그래서 수입. 카카오. 택시. 택시 영업. 택시 영업. 그래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것도 여기에 나중에 합쳐줘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에 합쳐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회계는 지금까지 누가 했느냐니까 회계의 주체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사람이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이걸 대차대조표라고 했네요. 대차대조표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사람들의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장사는 뒷전이고 회의하느라고 돈 다 쓰게 되죠. 그럼 장사는 말아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아서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계연도라고 얘기해요. 회계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게 됩니다. 한 번씩 요걸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요. 손익계산서. 정확히 말하면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시산표이고 레저 장부예요. 요걸 나중에 다 합치면 손익계산서로 가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재료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손익계산서의 재료가 돼서 얘네들을 먼저 다 합치고 다 합친 다음에 얘를 여기다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결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산. 그럼 1년 동안 사람들은 요걸 요 정보를 이 정보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따끈따끈한 정보는 새해 1년 1월 1일만 따끈따끈한 정보고 그렇죠? 왜냐니까 그 전날 결산을 했을 테니까 12월 31일 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여기 있는 정보들은 여기 있는 것과 달라지게 되겠죠.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과 조금씩 상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장사를 잘했네 생각보다 장사를 못했네 하는 것이 1년 뒤에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닝 쇼크라고 표현합니다. 어닝 쇼크가 1년 뒤에 발생. 결산 시점으로부터 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예상 그대로면은 어닝 쇼크가 아니고 예상과 벗어나게 되면은 어닝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 다 보셨죠? 다 보셨으니까 지우고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방식을 볼까요? 보면은 그대로 얘는 잘라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오는 거고. 그리고 얘도 잘라서 여기로 와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럼 얘도 잘라서 여기로 오고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이에요. X 잘라서 오고 그리고 얘도 잘라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합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에다가 손익계산서를 다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현금 10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서로 현금끼리는 상시한다고 그랬죠. 같은 항목끼리는 서로 잡아먹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같은 것끼리 땅땅 사라지는 것.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얘도 사라지게 되고 얘도 사라지게 되죠. 근데 얘는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입과 비용이라고 하는 이 항목은 잠정적인 항목이에요.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때만 필요하고 대차대조표는 필요한 항목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얘도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게 돼요. 그죠? 대차대조표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 그러니까 필요한 항목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와 얘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또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얘만 있으면 되고 얘는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항목, 대차대조표 항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계산서 항목, 이걸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얘는 일시적 용도이고 곧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현금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뭐 요 할부금융 얼마, 내 돈 얼마, 이런 것들을 자산 대차대조표 항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자산 뭐 승용차니 뭐 할부금이니 부채니 현금이니 뭐 내 돈이니 이런 것들을 대차대조표 항목, 표 항목이라 그러고, 얘는 항구적이에요. 항구적. 그죠? 그래서 얘는 얘와 얘는 서로 상실돼서 사라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얘와 얘는 일시적인 항목들, 손익계산 항목이니까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건 뭐가 남나요? 얘만 남는 거죠. 그죠? 얘를 올려보겠습니다. 그 양을 한번 표시해 보면은 20만 원이니까 요만큼이 표시가 되겠죠? 20만 원 빼고, 그죠? 그러면 20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는 3,020만 원이고 얘는 3,010만 원이에요. 요만큼이 비잖아요. 그죠? 서로 좌우 균형이 안 맞게 되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는 방법이 여기 있는 돈 10만 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1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그 10만 원을 잘라서 가져다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10만 원에 대응하는 새로운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세금도 빼고 뭐 나중에 뭐 승용차의 감가상각도 뭐 계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건 많지만은 굵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익잉여금이 얼마예요? 10만. 그러면은 여기도 3,020만이 되고 여기도 3,020만이 되고 서로 딱 맞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결산시점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또 1월 1일부터 새로 손익계산서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졌죠.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결산시점, 이게 조금 전에 시작할 때가 1월 1일이었고 지금 마치는 시점이 12월 31일이라고 그러면 12월 31일과 1월 1일 시점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죠? 현금이 10만 원 늘어났다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익잉여금, 얘는 자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자본이 이만큼 늘어나게 된 거예요. 부채가 아니라. 물론 그 사이 할부도 갚고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요. 기계는 1년, 내가 5년 동안 기계를 쓰겠다. 그럼 5년 동안에 이 승용차의 가치를 깎아 나갑니다. 일정액씩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이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5년이면 3000만 원이 아니네. 600만 원이 되겠네요. 1년에 600만 원씩 깎아 나갈 수도 있고, 그걸 증액법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초기에는 좀 많이 삼각화를 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삼각해 나가는 방식도 있어요. 그것도 가중 삼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삼각 방법을 써서 승용차의 가치도 깎아 나가는 거죠. 깎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비용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승용차만 딱 떼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면은 매년 승용차를 감가상각 600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승용차
1년 지났으니까 5년 동안 쓰기로 했다. 5년이면 1년에 600만 원씩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600만 원씩이라는 거죠. 반대편에다. 그러면 새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새해에는 600만 원과 승용차 3천만 원 서로 상각을 하죠. 서로 상실해서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는 2,4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계산 시점에 2,400만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와서 요 3천만 원을 대체하겠도록 구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 금액보다 작아지게 되잖아요. 작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상응해서 여기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요 6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입이 발생해서 요 현금을 더 보충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승용차를 쓰기만 하고 번 돈은 1년 동안 2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600만 원 적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회계의 원리는 가장 단순합니다. 왼쪽에 자산이고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이게 부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자본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쓰게 되면은 현금이든 성용차든 쓰게 되면은 왼쪽 편에다 적게 되고 왼쪽 편에 적게 되면은 오른쪽 편에 있던 것과 서로 상쇄해서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죠? 또 수입이나 뭐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편에 적게 돼요. 그죠? 왜 늘어났는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여기 오른쪽 편에 수입이 발생했다 적는 거죠. 어쨌거나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다 적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편,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 편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이 감소해도 왼쪽 편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얘가 상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또 왼쪽 편에 적어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랑 서로 상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회계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테두리 내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류가 발명해낸 정말 깜찍하고 명확하고 기발한 발명이 바로 이 T계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편,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서로 땅땅땅 이걸 상쇄시키는 것. 상쇄시키고 왜 상쇄시키는지 그 이유를 적어주는 것이 비용의 발생. 비용은 어디다 적는다고요? 오른쪽에다 적어주고. 그리고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적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수입의 발생. 수입은 오른쪽에 적고 비용은 왼쪽에 적고. 그죠? 왜 비용을 왼쪽에 적어주는지 왜 수입을 오른쪽에 적어주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 항목이 이 증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대차대조표 자체가 상당히 그걸 뭐라 그러나요? 노후화가 되는 거 일종의 그죠? 사실과 대차대조표의 정보 대조표의 정보와 실제 기업 경영 활동의 정보 활동의 정보가 괴리되는 거죠. 정보가 괴리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괴리되어 나가다가 쭉 괴리되어 나가다가 12월 31일쯤 돼서는 최고로 괴리되어서 여기서 결산을 해서 다시 합치시키주고 다시 일치시키주고 다시 1월 1일 돼서 또다시 또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요또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거기서 발생주의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현금주의라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만한 일을 했으면 돈을 번 걸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으면 사건이 발생했으면 실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비용이 발생한 걸로 적는 것 이걸 발생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돈이 나가야 나간 걸로 인식을 하고 돈이 들어와야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 방식은 사실과 좀 괴리되지만 괴리는 단점이 있지만 또 명확한 장점이 있죠. 사실과 괴리라는 단점 대신에 명확하다는 장점 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회계 혹은 세무 회계
에서 이 방식을 쓰게 됩니다. 발생주의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에 기초한 거니까 기업회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현금주의라는 개념, 발생주의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회계 처리하려면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럼 인건비가 너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회계 감사의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회계 감사의 필요성. 뭐냐니까 회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디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지를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가를 우리 공인회계사라고 얘기를 하죠. CPA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ublic Accountant. 대중이죠. 대중에게 뭔가를 입증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대중에게 뭔가 확 보증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는 한마디로 보증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사실 어떤 주장에 대한 확인 또는 보증. 자, 그게 공인회계사예요. 문서 뭐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역할이 아니라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검사하는 직종이 공인회계사이고 다음에 이제 세무 같은 경우는 세무는 기업 회계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금주의 회계 사이의 어떤 괴리,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 사이의 어떤 괴리, 기업은 발생주의로 하고 국세청은 현금주의로 한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걸 두 개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또 세무사의 역할입니다. 기업 회계와 정부 회계 혹은 세무 회계의 괴리를 조정하고 그리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합리적인 세무 계획의 수립 등등이 세무사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첫째는 T계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T계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개념이 표준은행, 표준화폐, 타입 A와 타입 B를 말하는 겁니다. 기준화폐의 운용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계정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할 표준은행이죠. 표준은행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의 실시간으로 반영한단 말이죠. 손익계산서 항목을 대차대조표의 실시간 반영.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손익계산서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양대축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우리 표준은행은 손익계산서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의 회계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을 없애서 오픈AC를 만들었잖아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 뭐였나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마이닝의 채굴. 요게 마이닝이고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컨센서스의 도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픈에시는 요 컨센서스의 도출 과정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죠? 그 블록체인의 핵심을 제거한 거죠. 그게 오픈에시라고 하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로써 완전한 블록체인을 구성한 거죠.
기존의 블록체인은 불안전하다는 데, 왜 불안전한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뭐라고 해,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표준은행 표준화폐죠. 표준화폐는 재무제표 기능을 화폐에 내장하기로 화폐에 내장합니다. 화폐 속에 재무제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재무제표 기능을 내장하는데 어떻게 내장하냐니까 손익계산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내장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재료, 재료가 있었죠. 그게 시산표잖아요. 시산표 혹은 및 레저라고 하는 게 레저. 레저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 할 때 우리 레저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그 레저입니다. 레저를 곧바로 다이렉트리 곧바로 대체 대조표에 반영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매 초마다 대체 대조표를 갱신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초, 1초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은 항상 최신 정보를, 그죠? 대차 대조표가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정보를 시장 참여자라고 보통 합니다. 참여자. 정보의 이용자를 말하는 거죠. 주주라든가 주식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정보의 이용자들이죠. 이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 특징이 뭐였나요? 우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표준은행이 재무제표를 표준화폐죠. 표준화폐가 재무제표 기능을 화폐에 내장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요? 국가 재무제표가 구성되죠. 왜냐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재무제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16번 표준화폐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코딩하려고 하는 표준화폐는 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코딩이 돼요. 우리가 뭘 코딩할지도 모르면서 이해도 안 되면서 코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분산 DB라고 말씀드렸었죠. 이해되셨나요? 어디 분산돼 있나요? 표준화폐 DB. DB는 분산 DB. 무슨 말이죠? 지설들, 수많은 지설들과 수풀들. 이 하나의 DB를 나누어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에피소드 왜 이렇게 하는지도 공간 웹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나요? 수많은 지슬들과 수풀들이 하나의 국가 재무제표 를 나누어서 저장하는 거죠. 그죠? 나누어서 저장하는데 표준화폐 DB는 어떻게 됐었나요? 모든 화폐들이 서로 연동돼 있었죠. 그죠? 표준화폐 DB의 정보 DB의 정보는 무모순 무오류여야 됐나요? 그렇죠? 상호 지설들이 저장한 정보들 간에 모순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오류를 누가 담당했었죠? 수풀의 역할이잖아요. 수풀의. 정보가 무오류임을 보증임을 보증하는 수단이죠. 보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수풀이 표준화폐의 공간웹에서 수풀이죠. 공간웹 에서스프 역할. 표준은행에서 표준은행 에서스프 역할은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가 무오류임을 보장하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임꺽정으로부터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은 인격증도 누군가로부터 자동차를 샀거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샀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인격증에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판매한 누군가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원료와 노동력을 샀을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정보가 상호 연동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홍길동이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5천만원짜리를 샀다고 거짓된 정보를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거짓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임꺽정의 재무제표와 임꺽정에게 뭔가를 납품한 다른 누군가의 재무제표와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납품한 또 다른 누군가의 재무제표 모든 정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대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그게 왜 불가능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표준은행 시스템은 시스템은 회계법인의 역할, 법인 및 회계사죠. 및 회계사 그리고 국세청의 역할 및 세무사죠. 의 역할을 자동으로 구성해버립니다.